지역 카페가 도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직접 찾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것은 시흥인데요.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왜 내 맘을 흔드는 건데. 아니, 이 방탄소년단급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 카페 시루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름부터 친숙한 시루, 제가 한번 오늘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뿅. 어머니, 저 모바일 시루로 변신할게요. 모바일 시루가 뭐예요? 요즘 모바일 시루 모르세요? 이거 요즘 대세인데. 사실 저는 이거 종이 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누가 요즘 이렇게 종이를 들고 다녀요? 요즘 이렇게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모바일로 요즘 시루도 결제가 가능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그럼 나도 좀 잘 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먼저 지역 상품권 착을 검색한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걸 다운받아주세요. 그리고 지역 사랑 상품권 선택하기를 누른 다음에 주소에는 경기도 시흥시, 마지막으로 계좌 연결만 하면 결제는 끝! 네, 따로 은행에 가서 이거를 뭐 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니까 이게 훨씬 간편하고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혼자 먹기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원래 대식가신가? 좀 많이 먹긴 합니다. 온다 간다 간다. 아, 이게 아까 가르쳐 주신 거구나. 오른다 오른다. 이걸 50분도 어떻게 돼요 이거를? 오늘 저 한 거 이거 모바일 시로 좀 결제하려고. 카드로 하면 수수료 떼는데 이건 현금처럼 이용하는 거라서 저희도 좋아요. 결제하고 나면 바로 하루 있다가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은행 갈 일 없고요. 너무 편한 제도인 것 같아요. 시루는 작년 9월에 지류형이 발행된 데 이어서 올해 2월에는 모바일로도 오픈하면서 자타공인 시흥화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에는 10%, 평소엔 현금보다 5% 싸게 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돌아다녀 보니까 전통시장 말고도 태권도장 같은 아이들 학원부터 금은방, 약국, 옷가게, 심지어 배달음식까지 시루가 통하는 곳이 엄청 많았습니다. 발행일 기준으로 15일 만에 목표치인 20억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10억을 추가 발행을 했고요. 오픈 한 달 만에 판매액이 22억. 됐어요. 가맹점 수가 5,4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바일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3,301곳입니다. 네. 거의 절반 이상이네요. 60% 정도가 되고 있죠. 속도나 이런 걸로 보면 모바일이 더 많은 건가요? 스마트폰 앱을 갖다가 깔아서 금액을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편의성 때문에 초기에 판매 구매액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 가면 돌리는 시루떡처럼 여기저기로 퍼지고 있는 반가운 시루. 우리 동네를 살리는 착한 씀씀이가 축 처진 골목에 어깨춤을 들썩들썩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곳곳 잦지만 다른 경기 지역 화폐 이야기 시흥편이었습니다. 정희 엄마! 어, 자기야! 경기랑 재명이 내일 학교 준비물 있다며? 응, 경기는 물감하고 재명이는 줄넘기 다 샀어. 가자. 가자. 계산해주세요. 13,100원입니다. 결제는 어떤 걸로 할까요? 아, 현금으로 할게요. 모바일 시루로 할게요. 현금 영수증 되죠? 네, 물론이죠. 우와, 이거 진짜 간편하다. 그지, 이거 맨날 5% 싸. 야, 다음부터 그리고. 우리 계속 이걸로 할 것 같아.